안녕하세요. 상대입니다. 금일은 삼천포 볼락나시 리벤지 볼락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한번 나왔었는데 제대로 손맛을 못 봤어요. 그날 잡은 게 망상어, 보고, 아, 오늘은 과연 얼마나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. 이놈의 꽝손 언제 한번 벗어날지. 됐죠. 오늘 첫 볼락입니다. 저기 테트라를 앞에 테트라 보면 경사면이 되어 있는데 그걸 탐색하듯이 요렇게 딱딱 이제 긁으면서 내려오니까는 바로 밑에서 받아 먹었어요. 요 볼락은 사이즈 미달로 방생하겠습니다. 날라온다, 날라와. 두 번째 볼락입니다. 아이고, 여기다, 여기. 캐스팅 할 때마다 푸푸. 지금은 던지자마자 바로 물었어요. 이놈 새끼들 다 젓갈을 담아버릴까. 김장 사이즈네. 김장 사이즈. 야, 드디어 킵 사이즈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요거는 야, 던지면 바로바로 무네. 아, 이건 아까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. 똑같네. 그냥 활동적인 아까 거. 어? 아이고. 안 보고 모르시는데요. 오, 사이즈 좋다. 잘 계신답니다. 어, 이거 감시 같은데? 감시 같다, 감시. 나와라.
뜨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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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지금 몇 분이야? 형님 뜨쳐야 감시 감시. 그렇지. 그럼 뭐 되게 꿀하게. 어. 와. 와. 꿀. 와. 꿀 머리 만들기. 아야 아야 알아. 어. 드디어. 드디어 한 마리 했으면 드디어. 사이즈. 어, 요거는 킵이죠. 볼락 박스 사이즈는 15cm입니다. 짜잔. 역시 사이즈는 발 밑에 있습니다. 발 밑에. 멀리 던질 필요 없네요.
오늘 볼락 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아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아주 재밌게 낚시했습니다. 언제나 그렇듯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오늘 사이즈 좋은 게 몽곳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역시 대물은 발밑에 있네요. 다음번에 그 대물을 찾으러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오늘도 심심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!